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추가 확진자는 700명대로 전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만, 최근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이 늘면서 누적 사망자가 이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2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 사망자가 나온 이후 9달 만에 사망자가 500명이 넘었었는데, 그 뒤로 40여일 만에 1,000명에 이른 겁니다.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은 70살 넘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먼저 박수진 기자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5명으로 다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확진자 수는 등락을 거듭하며 완만한 하향 곡선을 보이는데 문제는 사망자 규모입니다. 3차 유행이 확산된 지난달부터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더니 2주 만에 가장 많은 40명까지 치솟았고 이후로도 두 자릿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55%가 80대 이상이었고 70대가 28%였습니다. 고령자가 사망이 많았던 이유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감염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확진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고 끝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선제적인 방역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병상 부족 사태로 제때 입원 못하거나 치료받지 못해 숨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대책이 될 것이며 적절한 중증 치료를 받아서 치명률을 낮출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은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2명 더 확인돼 모두 12명으로 늘었지만 아직 지역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